V원텍입니다. V원텍. 네. 네. 시총 2,300억 원의 기업인데요. 주로 하는 이제 사업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아픈 검사 장비와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픈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네. 디스플레이와 그 칩셋이라고 하죠. 칩셋의 그 접착 상태를 검사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LG, 그리고 중국의 BOE, CSOT 같은 글로벌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분야에서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64%의 이제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회사의 그 검사기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어떤 주문에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LCD뿐만 아니라 뭐 리지드 OLED, 플렉시블 OLED 검사 장비로도 요즘 각광이 받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주목할 점이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지금 개화를 시작을 해서 수주에 성공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 LG전자에 검사 장비를 수주한 공시가 나와 있는데 네. 그러한 어떤 레퍼런스의 확보를 통해서 이제 소형 전지로 물론 지금은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겠지만 중대형 전지로 만약에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고 LG 화학향 수주가 이루어진다면은 점차 그 수주 가능성과 함께 주가의 상승이 점쳐질 수 있는 기대가 큰 동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31,45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1,000원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유효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목표가로는 2018년 그 포워드 EPS 기준으로 PER이 지금 14배거든요. 네. 기타 다른 검사 장비 업체가 28배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 있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4만 원까지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로는 짧게 잡아서 7만 5천 원 선 아마 10%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7만 5천 원 27,500원 선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몰캡 관심주에서는 V원텍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까지, 손절가는 27,500원 제시가 됐습니다.